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뇌면역영양요법 강의 파트로 오늘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간단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폐 ADHD 치료할 때 식이요법과 영양제 무엇이 더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부재로 이제 어린이 뇌발달 효과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렇게 했는데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뇌면역 영양요법 시리즈를 시작할 때 마이너스 영양학이라는 주제로 이미 앞에 출발할 때 서두에서 1회 때인가 강의를 한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먹어서 효과를 낼 것에 대한 기대가 더 많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영양학이다 이제.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영양학, 즉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요소를 제거하는 게 치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에는 영양이 과잉된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먹어서 치료한다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갖다 먹지 않아서 치료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영양학을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 강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주제로 하면 영양제부터 질문을 하세요. 지금 여기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댓글 다는 거 보면은 뭘 먹어도 되나요? 응? 어떠한 영양제 먹어도 되나? 유산균 뭐 먹을까요? MCT 오일 뭐 먹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 그런 류의 질문들이에요. 제가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나 막 그냥 지연성 알러지 검사 후에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지만은 그걸 보고 어떤 음식을 그 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질문들은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모님들은 이 저하고 그래도 만나서 치료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식이요법을 갖다 계속 뭐 바가지 계속 확인을 하니까 이좀덜 하실 텐데 제 유튜브 방송만 보시고 스스로 집에서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영양제를 무엇인가를 먹을 건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음식을 어떻게, 식이요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 종류는 이제 저한테 오시지 않고 기능의학 의사들을 찾으셔서, 영양제 처방을 받는 분들도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지금 한국에서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들이 성인들의 퇴행성 질환, 성인들의 만성 질환을 갖다가 포커스를 두고 치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이요법도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나 ADHD 아동에 해당되는 식이요법을 한다기보다 이 저탄고지 위주의 즉 다이어트식을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이 케톤 식이요법인데 이거 제가 나중에 하긴 할 겁니다. 이게 의미 있어요.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ADHD를 갖다 이 초점을 놓고 고민한다면 이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갖다가 이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훨씬 더그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이 기능의학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이 영양제 위주로 막그 빠지게 되고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에서 의미 있는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갖다가 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제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마침 이제 좋은 그 자료를 하나 보게 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미국의 오티즘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이게 SRI라는 단체인데 이게 미국에서 생의학으로 자폐를 고치는 것을 효시를 연림 랜드라는 사람이 설립한 단체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 진행한 각각 요법의 효과에 대한 부모님들의 설문 답변을 조사한 자료예요. 자료에서 일부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자폐 아동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진짜 효과 있다는 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어떤 게 정말 효과 있었는지 경험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나빠진 사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좀 나아졌다라고 지금 제가 그 일부만 발췌했는데 이쪽 파트가 영양제 같다는 파트예요.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죠. 비타민 A가 보면 41% 효과가 있다. 58%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부작용은 2%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된 내용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실제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더라, 느낌이 바뀌더라, 이런 경험된 그냥 효과만을 갖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칼슘 참 많이 쓰시죠, 칼슘. 칼슘이 보면은 많이 쓰시는데 애들 막 칼슘 먹여야 된다 그래갖고 이36% 정도 좀 유의미하더라. 62%, 별 변화가 없더라. 이게 오메가3 굉장히 많이 물어보신데 패티액시드 이게 42%는 아무런 반응 없고 55%가 상당히 의미 있었다. 도움이 되더라. 이거 상당히 높죠. 이거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거예요. 마그네슘도 많이 먹습니다. 29% 정도만 의미 있었다. 굉장히 뚝 떨어진다고요. 이게 대부분 30, 40%인 거예요. 비타민 B6도 많이 쓰는데 30% 정도 해요. 효과가. 비타민 B12, 이거는 많이 드시지 않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영양제입니다. 근데 이게 63%나 나와요. 굉장히 높게 나오죠. 미국에서 최근 들어갖고는 이 비타민 B12 갖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타민 B12 갖다 엄청 갖다 먹이실 것 같은데, 그러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징크, 아연도 되게 많이 먹이십니다. 아연 갖다가 이것도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처방해서 그런지 많이 먹이는데, 한47% 정도 효과예요. 효과가 있다니까 의미가 있죠. 그냥 변화 없는 것보다 일반적 치료하는 것보다 영양제를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비타민 B12나 이게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근데 봅시다. 이 밑에 보면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 조사했어요. 글루텐,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 이거 보니까 65%예요. 65%. 위에 거하고 비교해갖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아요. 예? 칸디다 다이어트. 이건 이제 곰팡이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식이요법이니까 당분이나 탄수화물을 갖다 제한하는 당질 제한 다이어트예요. 이런 것들 54% 유효성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푸드 알러지 트리트먼트니까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갖다 해갔고요. 그래갖고 식이요법 했을 때의 효과가 61%입니다. 이 식이요법이 전체적으로 평균을 갖다 이렇게 내버리면 이 단일하게 영양제에 반응한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해요. 근데 이게 부모님 엄격하게 논문을 쓰기 위해서 검사를 한게 아니라요. 그냥 간단한 그 즉각적인 설문조사에서 확보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엔 어떤 그 차이가 있냐면요. 이 영양제를 먹고 있는 분들은 식이요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숫자가. 즉, 식이요법 안한채 영양제만 꼴랑꼴랑 먹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드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드는 느낌은 이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이거. 유효성 얘기한 게 이거보다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이 영양제만 먹었을 때, 전부 다 좋더라. 이 정도 높은 반응 안 나옵니다. 제가 봐서는 한 20, 30% 잡아도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이거 식이요법이 베이스에 깔렸으면서 먹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한약을 베이스로 놓고 아이가 좋아지는 과정에 영양제 추가하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면역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 영양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제가 그냥 영양제를 먹었을 때 아이들 반응 보면 이거보다 훨씬 떨어져요. 훨씬 떨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 식이요법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지금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하고 단독으로 따로 떨어뜨려져 있는데요. 이 제가 시키는 지금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1단계 식이요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연성 푸드 알러지 테스트 한 다음에 식이요법을 갖다 확장하는 항알러지 식이요법을 갖다가 2단계 식이요법을 하고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갖다 실은 결합을 시켜서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치료 유효성들을 보여요. 이러면 아마 유효성들을 갖다 제가 봤을 때한 7, 80%까지 올라갈 거예요. 네. 7, 80%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게 식이요법을 이건 조사했을 때 이거 부모님들이 자기가 식이요법을 했을 때 반응 체계를 갖다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분리된 데이터예요. 만약에 이두 가지를 갖다 다 결합시켜 갖고 다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이거 다 결합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이 데이터에서도 볼수 있지만 단일한 데이터라도 이 식이요법이 월등하게 우월한 그 치료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갖다 두 가지 갖다 결합해서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베이스로 하면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 후에 푸드 알러지 식이요법을 갖다 한다라면,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높아져요. 기대치로는 저는 한 7, 80%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일한 영양제는 이거 굉장히, 이거는 데이터가 제가 봐도 이거보다 낮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이요법을 베이스로 탄탄하게 한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같이 사용한다면 이 정도의 유효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서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외에 가정 내에서 혼자 제 자료를 보면서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권유하는 거는 이 식이요법을 갖다 먼저 타이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글루텐 카진 다이어트 하고요. 음식물 알러지 검사 후, 지연성 알러지 검사 후에 식이요법을 갖다가 두 가지를 결합해서 먼저 타이트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상당히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거기에 기초해서 영양제를 갖다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서 아이의 변화들을 체크해 가시길 권유합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맞는 영양제를 갖다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아이한테 맞는 영양제가 조합이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유효성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다시 한번 강의를 강조드린 거예요. 플러스 영양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영양학입니다. 어떠한 영양제를 먹을 것인가 보다 고민 더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을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인가요.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해서 아이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한 이후에 그 베이스 위에서 영양제를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아이한테 테스트를 하면서 먹여보도록 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